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19주차 5월 8일에서 5월 14일 사이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권 1년이 됐네요. 불통, 수구 보수, 미국 주도 신냉전 체제 하의 종속적 한미동맹.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친자본, 친기업, 그래서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죠. 수구보수 정당의 극우주의 세력까지 결합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더하여 송영길 돈봉투, 김남국 코인 상황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할것 없이 구조적 부패, 정치 구조는 근본적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진영의 정치, 여야 정치구도 속에서 진정한 진보, 개혁, 혁신 이런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에 대한 간첩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수보수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무기감을 잡은 듯이 난리 피우고 있네요. 과연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이 형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만, 국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역할, 그리고 정권에 따라 국가법을 이용한 정치개입,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지켜볼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인사 정책,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법률, 공헌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권의 낙하산이자가 이루어지는데, 전문성,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정책 청문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처벌 자체를 이제 방해하는 수사 가이드라인, 정권 차원에 그것이 굉장히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책임자는 다 면죄부를 받았고, 하위 단위에서의 책임자조차도 기소되는 상황이 방해되고 있다, 방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1%의 저성장 시대, 지금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친기업 정책을 통해서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노동운동 억압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의 성장, 저성장을 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용과 소득 대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데더 중점을 둬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분배 문제, 빈곤 문제가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책의 주요 주안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인 재선 등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
이 왜곡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이죠. 조세의 핵심적인 문제, 윤석열 정부하에서 더더욱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 부자 감세 문제가 조세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사회 복지와 사회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금융수탈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두 배, 세 배나 많은 이런 현실에서 가계부채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대폭 늘림으로써 자영업자를 구조적으로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일반화되고 있는 이 주식시장, 역시 이 구조 속에서 주가 조작 등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 하층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지 않고 중소기업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시 집중화 속에서 교통수단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뭐 나르는 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수송수단 늘 개발하고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도권 인구 밀집화에서는 그 교통수단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기료 인상을 전제로 지금 모든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료, 그동안 값싸게 공급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전기료 인상할 경우에 에너지 한계 가구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이 전기료 인상 자체가 전기를 절감할 것인가? 절감을 결과로 낳을 것인가? 그러면 전기 절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는 단순히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계급적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속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가 이 정부의 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더 착취당하고 소비가 더 수탈당하는가 하는 측면의 소리가 다양한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발전은 노동 착취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기업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력 혁신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모든 이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 양상은 이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자본, 기업의 노동력 상품을 배출하는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이 단순히 노동력 공급처로서 전락돼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표와 이념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 도외시되고 단순히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교육, 그런 대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폐기하고 주택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전세 대란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도의시하고, 뭐 전세 사기, 전세 대란에 대한 대응책, 특별법을 만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의만 그렇게 제시되고 있죠. 코로나 엔데믹이 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 예전으로, 3년 전으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로 새로운 역병, 질병이 창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공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자본주의 고도화 속에서 봉건적 지배 질서가 온전하고 있고 유교적 풍습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억지로 출생률을 높이기보다는 이민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난민 정책 역시 완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 노인 일자리, 노인 학대 문제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곧 천만 노인의 시대이고 초고령화 사회, 전체 20%는 초고령화 사회인데 지금 2025년 정도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은 이미 21% 이상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노조 가입 선택권이 당연히 넓어져야 합니다. 공기업의 사용자는 민간기업과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사용자 측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공공분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민간분의 노동자보다도 훨씬 더 노동자성이 높다. 어떤 면에서 국가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용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 경영자가 마음대로 정하고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은 법률에 반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파업을 예고하니까 자본 언론들이 삼성 편에 서서 노조를 다시 공격하고 있네요. 무노조 삼성, 겨우 노조가 생겼습니다만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파업이 마치 쥐약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네요.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는 당연히 방사능이 존재하죠. 그 방사능이 없다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탱크에 보관해온 이유가 방사능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다에 방류해서 희석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에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은 오랜 기간 동안 반감기를 거쳐가면서 소멸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용 후 핵연료로 얘기되고 있는 핵쓰레기 경우는 100만 년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들어있는 핵물질들이 반감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조사 필요하다. 그런데 바다에 방류하면 물에 희석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이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환경부 장관, 정말 환경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4대강 보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도 역시 이념이겠네요. 물론 그들은 과학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과학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 조사 시점, 뭐,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은 수시 많은 논쟁과, 검증과, 점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용산기지, 환경 오염 문제를 제기하니까 괴담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의 용산 미군기지 형태로 이전되어 갔습니다. 막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그 환경 오염 문제는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에 환경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외 협상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 공론화됐구나.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어린이 뭐 정원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어린이날 대통령이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이런 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핵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정치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문제입니다. 불평등 수직 계열화 속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강조하는 미국 주도의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 과거사 청산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 신냉전 질서에 완전히 하위 국가로서 하위 종속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와 정치에서 경제만 분리할 수 있다는 단견이 불러온 윤석열식 한일 관계 개선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가는 것이고, 현재는 과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가 올바른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변증법적 논리를 망각하고서는 어떤 미래도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가 깨달을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 19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